아프리카 프릭스의 새로운 미드를 맡게 된 유카리라고 합니다. 이번 개막전은 좀 많이 실감이 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개막전 SKT라서 있는 것도 좀 많이 큰것 같아요. 결과만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팀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 졌을 때좀 아쉬웠던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점수는 좀 100점에서 70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선수들이 서로 힘들 때 도와줘가지고 삭막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다들 친한 뭐 그런 친구 사이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은 좀 많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런 느낌은 딱히 없었는데 정말 좀 열정적이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간표를 뭐 점심시간까지도 부족하다 싶으면 채우는 그런 분 같아요. 저는 SKT랑 SKT 그리핀 KT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미드라이너 중에 한국 LCK에서는 BDD 페이커 선수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둘이 있는 팀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저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해가지고 끝에는 롤드컵 우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메이커는 다윤이 형이 하는 것 같고 예상 밖의 활달한 선수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미드라이너는 저는 페이커 BDD 선수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팬분들 아프리카 프릭스를 응원해주는 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를 볼만하고 응원하고 싶은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팀은 성장하는 팀으로 거듭날 것이니까 다들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